조금 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병우의 타구가 높게 날아갑니다. 중견 스피너 중견 스킬을 남겼어요. 두 명의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운드볼이 옆으로 크게 튀었어요. 한 베이스 그리고 이어서 홈까지. 6구 변하고 당겼는데 2루 유격수가 들어오나 송구가 빠졌어요. 송구가 빠졌습니다. 주자 두 명 손아신까지도 노렸어. 예. 로맥의 타구가 왼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왼쪽 담장 쪽 넘어갔어요. 담장 넘어갑니다. 제이미 로맥의 동점 석점포. 4구 끌어당긴 타구가 이 타구 우중간 완벽하게 달라붙습니다. 주자 두 명 1루자까지 홈으로 결과가 중요해지는데 잡아당긴 타구 1,2간이 넓었는데 2루 잡아서 1루에 이성구가 빠졌어요. 이성구가 빠지면서 2루자가 홈으로 그리고 성원창 2루까지 오늘 경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공을 밀어냈고 넘어갔어요. 오른쪽에 높게 떠갑니다. 이 타구 담장을 넘어갑니다. 김명 선수가 세웠어요. 하나. 때립니다. 때려냈고 이 타구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임병욱이 홈으로 알려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민성 2루까지 넘어갔어요. 이 타구는 동점을 향해 뻗어갑니다. 김강민 앞서 김강민의 동점 홈런. 풀카운트에서 8번째 공을 갖다 맞히면서 세타적 이타구 잠실을 향해 뻗어갑니다. 굿바이 한동민이 넥센 히어로즈의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